안녕하세요. 드리머 라이브입니다. 오늘 이 귀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웃 중에 한 집에 체리 나무가 잔뜩 있는데 거기에 체리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사진기를 가져가서 찍으려고 봤더니 많이 땄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안 남았어요. 보이시죠? 이 집이 제일 크게 열리는 것 같아요. 아주 탐스럽게. 가끔 우리도 따다 먹고 하는데 새콤달콤 아주 맛있어요. 예쁘게 생겼죠? 요즘이 체리철이라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에도 체리들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자, 이제 이 귀걸이 만들기 시작할까요? 제가 쓰는 와이어, 은도금 된 거, 공예용 와이어 18 게이지, 직경 1mm짜리 그거를 쭉쭉 펴주시고 길이는 18cm에서 잘라줬어요. 비드도 하나 커다란 거, 이쁜 거 골라주시고 비드를 와이어 중간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와이어를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그리고 라운드노즈 플라이어스로 저렇게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줘요. 와이어의 꼬리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게. 이거 예전에 반지 만들 때 했던 방법인데 귀걸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에서 두 꼬리로 이제 저런 식으로 원을 만들어줘요. 서로 엇갈리면서 제일 위에 조그맣게 원을 만들어주고 저렇게 작은 원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서로 체이싱해가는 거예요. 저 꼬리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꼬리가 짧아질수록 손으로 당기기 힘들어지니까 플라이어스로 잡고 쭉쭉 당겨주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와이어가 가지런하게 내려오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꼬리는 저렇게 골뱅이 만들어서 또 다른 장식을 만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깔끔하게 안쪽으로 안 보이게 넣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같은 비드 하나를 핀에다가 연결해서 저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주고 밑에 고리에다가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위에는 뭐가 달릴지 아시죠? 이어링 훅. 예쁜 쪽이 앞으로 가게 해서 이어링 훅을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쉽죠? 하나 더 만들어서 귀걸이 한 쌍이 완성이 됐어요. 비드, 제가 좋아하는 비드인데 예쁘게 잘 나왔죠? 은도금 된 와이어, 샤이니하게 잘 나와줬고요. 역시 꼬랑지 두 개가 한쪽으로 나 있어서 귀엽기도 하고요. 저 비드가 빛을 받으면 더 굉장히 샤이니해지거든요.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 더 반짝거려서 예쁠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도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일 뒤에 사진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